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에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만드는 2년여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가 직접 감자를 키우고 물을 만들어내는 등 화성 생존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인류가 화성에서 살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를 이용해 산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산소 발생 장치 몫인은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6번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인데 몫이가 이 공기를 빨아들인 뒤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반응을 거쳐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몫이가 지구에서의 나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What happens is we have Mars atmosphere enter in this line, goes into the SOXY unit. It's then heated up to 800 degrees Celsius. We inject energy into the cathode and anode, and then what happens is oxygen is separated from the CO2 and comes out this line over here. 화성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우주인의 호흡용으로 그리고 우주선 추진체로 사용됩니다. 산소를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구에서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성 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We need a lot of oxygen, tons, maybe 25 tons of oxygen, just to lift four astronauts off the surface of Mars. We could bring that with us from Earth. That'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and it's ridiculously expensive in the short term. 몫이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산소 총량은 122g.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나사는 목표로 했던 양보다 두 배가량 더 많이 생산됐다면서 특히 변동이 심한 화성 날씨 속에서도 1년 내내 산소 생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